해피 뉴 이어니까 닭발도 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음악을 좀 듣자. 잘 먹을게. 뜨거? 약간 여기 만지면 뜨거워. 쫄깃쫄깃하고 뜨겁고 맛있는 크림. 뜨거워. 가운데가 제일 뜨거워. 응. 뜨거워. 밭은 싫어? 응, 다 싫어. 엄마 꼬리 줄 거야? 고마워. 깜짝 놀랐죠? 달아. 어떻게 이런 모양을 냈을까? 그렇게 생긴 틀에다 넣고 구운 거야.
몸이 안 깨.뭐야? 별자리 우표 같아. 별자리 테이프. 스노우베리 하나? 스노우베리? 다 써서? 응. 무슨 냄새인지 이거는... 알았어? 그거 한다고? 응. 민트 냄새가 좀 마음에 들어요? 응. 그럼 그거 작은 걸 사보면 어때? 마음에 안 들면 안 쓸 거잖아. 내 눈앞에서 한 번씩 사라지지 말라고 찾아야 된다고. 아니. 모자가 너무 예쁘다. 엄마, 아빠 이거. 온 동네 애들 다 튀어나왔어. 아빠 뒤 등에다 던져. 어, 버릇 깨진데? 아빠 나 이거 안 되겠어. 되게 부드러워. 아파. 잡아. 아이고 신났네. 괜찮아. 아! 하지마. 너 이놈. 너 이놈. 이놈. 넘어진다.
엄청 빨리 막 쌓였어. 너 자꾸 쫓아오면서 눈 던질 거야? 또 던지러 온다. 맛있겠다. 빨리 먹자. 오, 바람 엄청 센가 봐. 응. 창문 철판. 벌레판. 잠깐 그거 나갔다 왔다고 스키장 갔다 온 기분이야. 서점 갔다 왔어. 그 전에도 서점 갔다 왔고 마우스 보고 싶다고 해서 마우스도 봤어. 무슨 마우스? 그거 사고 싶다. 엄마가 약속했잖아. 루카스 고등학교 가면 컴퓨터 책상 그거 그때 본 거 기억나? 고등학교 가면 컴퓨터 책상 사기로 약속했잖아. 응? 고등학교 몇 학년? 고등학교 입학할 때. 1학년 됐을 때? 응. 그때 용돈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모으면 그때 충분히 사겠네. 그때 크리스마스 라이브에서 이거 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해보려고요. 평상시에 제 머리 상태는 이렇게 너무 건조해서 손으로 빗질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렇게 머리를 찢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샴푸를 먼저 하고 이걸 바를 거예요. 로레알의 헤어 스파. 샴푸하고 나서 타월로만 이렇게 물기를 닦고 아무거나 헤어 제품 트리트먼트 바르고 그다음에 샤워캡 쓰고 그 위에다가 이거 속성 파마 모자라고 써있어요. 속성 파마 모자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좀 싼 걸로 샀어요. 샤워캡, 헤어캡이 들어있어요. 이게 원래 파마할 때 쓰는 거라 그런지 이런 게 같이 들어있네요. 전기 코드. 뒤에 끈이 있어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씻고 와서 해볼게요. 식탁 근처에다가 꽂아놓고 앉아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헹구고 린스하면 되겠어요. 머리를 헹구고 왔어요. 이거를 두피에 먼저 뿌리고 건조한 데다가 두피가 되게 민감해서 그냥 아무거나
집에 남는 수분 앰플 이런 거를 하나 두피에다 발라요.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건성이라서 저는 이렇게 해도 기름기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머리카락 여기 끝은 이 두 개를 바르고 뿌릴 거예요. 열 보호 효과가 있는 에센스고 얘는 볼륨 케어 미스트예요. 훨씬 나아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오일 바르고 끝이에요.